지금 밤 10시 30분입니다. 억수부 심을 밭, 우리가 감자 심고, 감자 캐고 나서, 그 다음에 옥수수 심을 밭 준비하느라고 지금 야간 작업하고 있습니다. 트랙터는 밤에도 정말 잘해요. 지금 이렇게 두둑 만들어 놨죠?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밭은 지난 14일 날 감자 캐고 그 다음에 지금 밭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올해 지금 19일 날 미역찰 심을 거예요. 미역찰 심을 모종 준비해놨고요. 미역찰 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배추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거 야간 작업하고 있거든요. 내일 모레 심기 위해서 내일 비닐을 씌워놔야 되기 때문에 야간 작업하는 것도 참 힘드네요. 지금 트랙터가 후진해서 저 끝까지 갔고요. 지금 주변에는 개구리 울음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죠? 이제 끝까지 가서 두둑을 만들면서 트랙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. 요 골길이가 100m인데 100m 끝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일자로 쫙 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. 일단 이 망을, 그러니까 두둑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 후진이 정말 기술인데, 그 어떤 사람은 그 어차피 자동으로 후진하는 거를 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, 끝까지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두둑을 만들 수 있는 거는 100m를 두둑을 만든다는 거는 참 대단한 기술입니다.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 그 기술자예요. 마음은 급하지만 천천히 오고 있잖아요. 땡겨서 보면은 많이 두둑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죠. 이렇게 와서 다시 이제 후진을 해요. 어떻게 야간에도 저렇게 후진을 이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? 계속 후진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가지고 지금 두둑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, 보면은 쫙 일자로 끝까지 만들어졌죠. 그럼 이거를 다시 이쪽 부분에, 여기는 끝에는 내일 관리기를 이용해서 또 두둑을 제가 아침에 만들어야 돼요. 지금 저기서 두둑을 다 만들어 나오면은 내일 일단 여기 두둑 만들고 비닐 씌우는 것까지 다 끝낼 예정이에요. 내일 매우 더운 날이라는데 아침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늦은 밤 트랙터로 두둑 만드는 거, 옥수수밭 두둑 만드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